미드라시에 나오는 둘째 날 창조가 하늘, 지옥, 불, 천사들을 창조했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나머지 것들은 다 앞절에서 한 거기 때문에 생략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옥은 일곱 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옥은 쉐월, 아비돈, 베어샤하, 티트, 하야웬, 샤레, 게헨나 이런 것들로 지옥이라고. 그런데 지옥은 크고 넓은 공간으로 미드라시에 나왔는데, 지옥의 일곱 부분을 모두 다니려면 6300년이나 걸린답니다. 일곱 지옥을 하나하나로 다시 일곱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지옥이 일곱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그 일곱 부분으로 나눠진 부분이 또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죠. 그 칸은 불의 강으로 우박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대요. 그 지옥의 하나하나 넓이는 뭐 천 에디라고 그러고 깊이도 천 에디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각 동굴마다 7,000개의 틈새가 있고 한 틈바구니마다 7,000마리 전갈이 있답니다. 전갈 한 마리마다 300개씩 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한 고리마다 7,000개씩 독주머니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7개의 강에서 독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전갈로부터. 지옥의 불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지옥의 불은, 우리가 이제 지옥 가면 불 그러잖아요. 지옥의 불은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고 미드라시는 기록합니다. 미드라시는 성경은 아니지만 참고자료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배경이니까. 어떤 불은 삼키기도 하고 토하기도 한답니다. 불을 딱 마시게 해서 상치게 만들고 불을 또 토하게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불을 상치기만 하고 토하지는 또 않는답니다. 예? 불을 막 확 마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나 지옥이 불인데 이 속까지 그냥 다 들어간 거죠. 예? 또 어떤 불은 토하기만 하고 상키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불은 상키지도 않고 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을 계속 태우기 위하여 산만한 석탄이 놓여져 있답니다. 그냥 언덕만한 석탄도 있고 사회만한 석탄도 보이고 거대한 바위 같은 석탄도 부지기 숫자로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옥은 안 가니 다행입니다. 아멘. 네. 이제 생명나무하고 에덴동산 간단히 소개하고, 네. 생명나무는 천국 네 모퉁이에는 각각 80그루의 나무가 서 있다고 합니다. 나무들 중에서 가장 향기를 바라는 나무들로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내 모퉁이에는 각 60명의 천사들이 모여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잔향이겠죠. 그리고 천국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우뚝 솟았습니다. 얼마나 큰지 천국 전체가 생명나무 그늘 안을 덮일 정도라고 합니다. 생명나무 과일은 15,000가지 맛을 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생명나무잖아요. 성경이. 그럼 15,000가지의 맛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맛이라는 건 뭐예요? 은혜지요. 은혜. 그래서 생명나무 위에는 구름이 머무르고 있답니다. 한 개의 구름도 아니고 완전을 의미하는 일곱 개의 구름이 둥실둥실 이렇게 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천국이 끝나는 곳부터 에덴 동산이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천국 들어가기 직전이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310개의 각각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종류의 의인들을 위하여 일곱 개의 방이 있다고 해요. 제1의 방은 순교자의 방이라고 합니다. 순교 당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살다가 예수님이 이제 이 지상을 심판하라 오시면 이제 부활돼서, 완전 부활돼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겠죠. 이건 미드라시니까 그냥 참고를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라고 지금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제2의 성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제2의 방은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순교자들과 함께 순교자처럼 살아간 사람들을 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잖아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 땅에서 헌신한 것 갖고 그대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의 말에 토를 달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듣는 기능이 약해서 섭섭하지, 저거는 진짜 답이거든요. 섭섭하면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는 집 나가라고 해놓고 집 나갔어 애가. 근데 언제 들어오냐고 또 걱정해. 예? 네. 나가라고 할 땐 분이 못 견뎌서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때 나가길 잘했어. 안 나갔으면 더 커져. 나가기는 잘했는데, 그러면 저쪽에서 시간 맞춰 탁 들어오면 끝나잖아. 예? 배고프냐? 그럼 배고파 엄마. 그럼 끝나는데 친구랑 오래 있다가 오면 엄마 걱정하지요. 응? 네 번째 방은 영광의 방이랍니다. 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방입니다. 다섯째 방은 회개자의 방이랍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 손해보고 산 사람들이 이 방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방은 성결자의 방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젊어서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방이래요. 일곱 번째는 토라 공부하는 이들의 방이랍니다. 가난 중에도 굴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들어가는 방이라는 거죠. 예. 천국은 일곱 개 지역으로 나눠졌다고 또 그럽니다. 일곱 개 지역. 제1일 지역은 귀하자 기역. 제2의 지역은 회계자 기역. 제3의 지역은 금과 은으로 세워졌다고 그럽니다. 예. 제4 지역은 아름다운 루비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제5 지역은 정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제6지역은 경건하게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제7지역은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죄를 애통하다가 병들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미드라시는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미드라시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냐면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죄도 여러분 두려움은 안 집니다. 에? 에.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죄는 회개하면 다 되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는 거는 예수님이 믿음을 안 줘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부터 구해야죠. 에?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나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에? 여러분, 큰 믿음이나 작은 믿음이나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요동함, 가난하다고 흔들리고 힘들다고 흔들리고 고깝다고 흔들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분이지. 에? 기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 그래서 간혹 이제 미드라시는 성경을 추석해 놓은 겁니다. 에? 성경을 추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성경과 같은 대우는 받지 않지만 이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추석가들이 추석을 합니다.